이거 왼쪽으로 제껴. 숫자가 나오잖아. 1이 11이랑 똑같고 21이랑도 똑같아.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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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아, 다 죽어 그냥. 고고.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Please Don't Touch Anything 이라는 게임입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 라는 게임이에요.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다 달라지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뜸이 타이틀 없이 그냥 누가 말을 거는면서 시작하네요. 이봐요, 이봐,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으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요. 띄어쓰기 안 하는 거 불편하네. 잠깐만요, 이 패널은 뭐죠? 그냥 여기 있어요, 금방 올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요. 자, 설명문이 있고요, 왼쪽 위에는. 그리고 앞에는 도시가 보이죠. 가운데는 빨간 색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는 리스타트 레버가 있네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 볼까요? 나 이런 거 잘 참아? 뭐 방송인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이런 거 잘해. 한 시간 후. 어, 됐다. 좋아요,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네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요. 정말로요? 뭐랄까, 파멸 같은 것? 이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시작하죠. 알려줘야죠,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신발아. 비 어떻게 작동하는데? 눌러, 그냥. 어, 뭐야, 눌러지지도 않아. 버튼 안 눌리는데? 어? 어, 눌렸다. 오잉? 버튼을 눌렀더니 또 버튼이 나왔어요. 어? 도시 터짐. 미친 핵미사일 버튼이었나봐, 이거. 오케이. 나 한번 눌러. 이거를 오른쪽으로 땡기지 말고 그냥 눌러. 그렇지. 이제 모여 신발. 어? 아, 패스워드구나. 이걸 어디서 알지? 헐, 미친. 와, 나 개똑똑해. 봐요 님들, 이거 여기 보여요? 이게 숫자야. 이거잖아, 로마 숫자. 로마 숫자 여기 이거 있네. 13231이네 미친 세... 한민규! 왜 이렇게 똑똑해 너? 아, 이 새끼. 이거 뭐야? 어잉? 또 패스워드인데? 아, 패스워드를 푸니까 또 패스워드야. 에라이 그냥. 자,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님들 봐봐, 이걸 누르니까 여기 화살표 생겨. 이거 뭐야, 이거 오른쪽 화살표. 이거 뭐야, 뭘 의미하는 거지? 어? 이런 미친 세상에, 숨겨진 버튼을 발견했어. 이걸 하면은? 뭐야? 아, 어? 화살표를 따라가. 숨겨진 버튼이 있어. 어? 어? 여깄다, 여깄다. 그리고? 수맥 찾는 중. 오케이. 오! 숨겨진! 숨겨진, 뭐예요? 반도체 같은 거. 이거 뭐임? 에? 아, 그냥 다 뭐 어딜 누르던 퍼즐이 숨겨져 있네. 이런 퍼즐 특, 막 누르다 보면 됨. 아, 됐다. 뭐야, 도시가 갈라졌어요, 반으로. 아니, 다른 멸망 방법이었어? 시티밤. 갑자기? 갑자기 뭔가 타이틀이 생겼어요. 버튼을 눌러서 폭탄을 떨구세요. 뭐야, 갑자기 숨겨진 미니게임. 이제 그냥 선택권도 없네. 그냥 파괴만 있네. 이거 버튼 잘 누르면은 4개. 아, 이 비행기가 점점 떨어지는구나. 어? 아, 저 다시 할래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 그 게임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해. 반으로 갈라. 그리고 리스타트하면 시리. 아, 그거 뭐였을까? 괜히 궁금하네, 괜시리. 열로 제껴볼까? 어? 이거 뭐야? 어? 어? 오, 모스. 어? 여자 얼굴이 있어요. 손자국. 뭐냐? 와, 이거 보니까 진짜 존내 그냥 공략 보고 싶어졌어.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아, 이거 모스 뭐 혹시 이 화살표 이거 아닐까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아, 맞다! 또 찾았다. 아니면, 엥? 아니, 나 외계인이야? 아니면은, 다른 방법. 이거 리스타트하고. 오, 잠깐만!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설마. 아! 아! 뭐해! 아, 미친 에임! 그냥 따다닥 누를걸! 아. 이걸 왼쪽으로 제껴. 숫자가 나오잖아. 숫자가 나온다고. 숫자가. 어, 잠깐만, 봐봐, 봐봐. 1이 11이랑 똑같고 21이랑도 똑같아. 그러면은 어?
어? 1, 1, 2, 1. 아, 다 죽어, 그냥. 여기서, 열로 제껴. 어! 아, 이거다! 이거네! 이거! 이거다, 이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뭐야, 이거는. 신발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부터, 001, 0001. 나이스! 아이 뭘 어떻게 해도 도시가 파괴되네. 이번엔 터미네이터 엔딩이네. 아 이 숫자 이것도 근데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3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나 알겠다. 312212를 풀어야 되네. 3 냅두고 1도 냅둬, 2도 냅둬. 21이 1이잖아 개소리야. 3122 3111 3211 3123 다 뒤져라 그냥. 어 나이스 돌아왔어. 돌아온 기회. 마지막! 으! 스테이지 클리어. 프레스 리스타트 투 컨티뉴. 네? 뭐야? 아 이것도 엔딩 중 하나야. 아 엔딩 하나 수집했어요. 아 1243이다 이거! 아 이거다! 괜히 이게 1234가 아니었던 게 아니었던 거야. 1243. 나이스. 엥? 원펀맨이 마지나구리 갈렸는데? 아니 엔딩 개많아 아직도. 이제 이거 보고 풀어야 되나 설마? 어 잠깐만 여기에 있는 이 문양, 여기 있는 이 문양이 몰라요 신발. 내가 볼 때 버튼을 존내 눌러 그냥 이런 것도. 오! 더 눌러. 오! 더 눌러. 다 줘. 어? 빡 쳤다. 그냥 하지 마! 이래 버리는데. 자 일단은 드라이버 나왔었죠. 오케이 이걸로 이거 열어. 그러면은 아 또 버튼 또! 또 버튼. 망치도 얻어봐. 망치로 화면 부숴. 유해진. 어이 물음표 버튼. 일루미나리. 게임 꺼졌는데요? 아 그냥 숫자만 봐라. 836783. 뭐야! 8367 넣으니까 뭐 나왔어. 어 이거 뭐임? 버튼이 존나 많아요. 이게 약간 모양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다섯 개 찍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어. 오각형. 아씨 이것도 뭐 뭔 기준으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 엥?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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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무서워. 뭔 엔딩이냐 이거. 아! 아! 제곱으로 보지마 일을. 8232 해볼까? 8232? 미친 개 똑똑이. 왠진 몰라 신발. 이건 또 뭐야. 어? 뭐예요? 타임머신이야? 선사시대로 온 거야? 와우 만능 버튼이구나 정말. 이거 그건가? 잠깐만 지금 이게 봐봐. 한 개에 2고 한 개에 1이니까 한 개에 2고 한 개에 1이야. 미친 세상에. 너 정말 똑똑 한 녀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피아노야 갑자기. 내가 볼 때 이거 배경음악 따라서 쳐라 뭐 그런 거 같은데. 어? 아 틀어주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아니네. 아니 1이랑 2랑 존나 헷갈려. 1이 개 번만해 소리가. 나 이어폰 이제 양쪽 다 듣는다. 한쪽만 들어서 사실 지금까지. 어! 어! 이 녀석! 음악도 섭렵했구나! 난 너 할 줄 알았어. 그리고 자화의 선을 비춰보면은 어? 빨간 버튼에 점사 이거 뭔가요? 이걸 4번 누르라는 걸까요? What the fuck? 이게 뭐야? 열쇠구멍 같은데? 미친! 봐봐요 이거. 오른쪽 아래 이거 이거를 보면은 태양계의 모습이 보이고 제일 바깥 고리에 점성과 함께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리의 개수를 보면 명왕성임을 알 수 있대요. 이를 확인하고 리셋한 뒤 빨간색 버튼을 두 번 누르고 132231을 누른 뒤 레버를 왼쪽으로 당기면 나오는 숫자에다가 2001을 입력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명왕성을 영어로 한 플루토 하면 열쇠가 나와요. 빰빰빰빰 꽂아. 와우 우주선 발사.
이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 패러디래요. 아니 지만하는 요소를 넣어놨어 이 개발자. 이거 보면은 아니 이런 이거는 SF 영화 중에 명작 오브 명작. 1968년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패러디잖아. 진짜 감동의 물결 이래야 되는 부분인 거냐? 미친 이거 진짜 모스 맞았어 미친님들. 여기서 이거 봐봐. 이게 돈두잇을 도트만 빛나잖아요. 이게 모스보로 삐 에에 삐삐삐삐래요 신발. 이걸 모스보로 어떻게 알아 신발 모스보를. 내가 뭐 통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아 개열받네 진짜. 그래서 1001111이래요 와우. 지구온난화 엔딩. 여기서 이거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렇게 깐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컴퓨터 시간을 2016년 1월 10일 오후 11시 59분으로 변경해요. 됐어요. 자 지금 저는 2016년 1월 10일 오후 11시 59분에 있습니다. 1분 기다려야 되네. 잠시만 기다려봅시다. 0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어? 봐. 어 됐다. 나왔어. 이 점선표 뭐야 이거. 아래에서부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잖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어머 이건 뭐냐? 도시가 소멸하네. 이봐요 이봐.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으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요. 아까 그 맨 처음 전개랑 똑같은데? 잠깐만요 이 패널은 뭐죠? 아 신경쓰지 마요 커피 기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모르겠네요. 그냥 어느 날 나타났어요. 가끔은 화면에서 광고를 보여주죠. 내가 없는 동안 커피를 주문해도 돼요. 빨간 버튼이 있죠. 뭐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다 실제 도시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물을 봤던 것 뿐이었던 거야? 이게 진짜 그냥 커피 기계라고? 진짜 커피 주네. 와 무한리필이야. 커피 기계 화면에서 나오는 광고였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Please Don't Touch Anything 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제작자가 얼마나 변태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대신 엔딩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게임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게임 제작자한테 돈을 바치지 마세요. 차라리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 마피스. Waiting 일단 알았어요. 뭐야? Awaiting input. 이게 뭐예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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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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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모임. 아 뭐냐고요? 아니 신발아. 버튼 개 많네. Thank you for cooperation. You got the job. 아, 다시 돌려받은 거야? 어, 이거 뭐 책 뭐야? 누구세요? 에? X. 오잉? 오잉? 뭔데? 야, 요새가 됐어, 갑자기. 다시 해봐. 체크해봐. 아, 이미그레이션이었나? 내가 저 사람 그 입국을 허가한 건가? 약간 그건가 봐. 입국을 허가하면은 이 게임 전작 이스터에그. 그리고 입국 허가를 안 하면은 약간 이 사회 체제가 통제적으로 바뀌나 봐요. 그럼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 앞으로 미래로 가? 폐허가 됐는데? 아닌가? 발달한 건가? 갑자기 백투더퓨처. 와우. 오잉? 위아래가 뒤집혔어. 세상이 뒤집혔어. 되네. 아 이거 그거다. 쿠틀루. 면상 잘 보면은 문어 대가리처럼 생겼어요. 오케이. 뭐야 이것도 쿠틀루 아니야? 아니네 식물이네. 어 식물들이 막 자라나서 이번엔 자이라 엔딩. 망치로 막 이런 거 다 부숴봐. 버튼도 부숴 막. 어 씨.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뭐야 너. 어 갑자기 두더지 게임.
오케이. 아이 개 많네. 안돼 안돼. 야야 저 피 떨어진다. 야 리스타트까지 피 떨어진다. 컷. 아슬아슬하게 잡았죠? 응? 뭐시오? 뭐야? 아이 즐거워. 세상이 모두 즐거워졌어요. 호호호호호호. 와 이건 진짜 이건 절대 못 보겠다. 공략 없이 이거 어떻게 봐? 어떻게 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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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왕지렁이 엔딩.